여러분들이 이제 300만 관객이 달성할 때 어떤 공약을 오늘 공개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을지. 명동에서 허가라고요? 예, 프리허가 요즘에 많이 하시죠. 많이 하니까. 네. 아, 300만이 넘었을 때 프리허가 하면서 노래 일일이 다 불러주기. 귓속이라고. 고막 터지겠다. 네, 그러면 뭐 여러분들이 그렇게 원하시니까 정말 300만 넘으면 여러분들한테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말 프리허그 하겠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예. 아, 윤상현 씨가 프리허그 할 때 옆에서 멍 때리기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굿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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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굿. 좋아. 이렇게 만들어. 프리허그 하실 때. 프리허그 할 때. 새벽 선배님 멍 때리고 계실 때. 폴댄스. 폴댄스 중에. 와, 진짜 재밌겠다. 옆에서 이게 카운팅이 되나요? 300만 째 관객분이라는 에게 할 수가 있나? 어, 할 수 있죠. 남자분일 수도 있겠군요. 할아버님일 수도 있어요. 예. 심지어 저일 수도 있어요. 예. 그렇죠. 예. 동료 배우일 수도 있고요. 아주 재밌는 광경이 펼쳐질 것 같은데. 네. 누군가 함께 프리허그 하고 있고 폴댄스 추는 와중에 옆에 테이블 깔아놓고 식사하겠습니다. 어, 좋다. 야외에서도 모든 식사했다. 네, 네, 네. 기대됩니다. 스테이크 썰면 아주 불만 날 거예요. 진짜 재밌겠다. 지민 양 어떻게 하시겠어요? 천장 내가 보니까 그 옆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. 지민이는 먹지 않고 그냥 썰어만 주. 아, 썰어만 주는 걸로 좋다. 식사는 두 분이 하시고 지민 양이 그날 약간 서빙 내지 웨이팅. 네. 예. 필요하신 거 다. 예, 예. 물 떠다주. 네, 아, 좋습니다. 오, 좋다. 광수 씨는 좀. 워킹. 예, 저는. 진짜 웃기겠다. 아니 그게 무슨 아수라장이야. 그 주변을 그냥 계속 걸어. 계속 걷는 거야. 그럼 그 주변을 그 주변을 예 홀라우프 두 개를 돌리면서. 오, 좋습니다. 좋습니다. 예, 예. 자, 그리고 감독님께는 제가 공약 하나 제시하겠습니다. 그 장면을 감독님이 직접 연출하셔서 SNS에 올려주시길 영상으로. 예. 알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. 덕수리 오영자가 300만 관객을 돌파하면 윤상현 씨는 명동에서 프리허그를 하실 겁니다. 그 옆에서 송세벽 씨는 멍 때리면서 그 관객을 지켜보실 거고요. 이하이 씨는 옆에서 폴댄스를 주실 겁니다. 섹시하게. 그리고 찬성 씨는 300만 명째 관객과 야외 테이블 하나 깔고 스테이크를 썰면서 식사하실 거고, 지민 양은 그 스테이크를 썰어드리는 걸로. 그리고 광수 씨는 그 근처 어딘가에서 홀라우프를 돌면서 워킹을 하실 겁니다. 그리고 그 근처 어딘가에서 감독님이 카메라를 찍고 계실 겁니다. 역대 한국 영화 사상 가장 버라이어티한 공약이거든요. 제가 알기로는 지금 꼭 이뤄지시길. 제 생각에 장수섭에 따로 해야 됩니다. 돈 드는 공약이 될 것 같아요. 알겠습니다. 꼭 그날을 진심으로 기원하도록 하겠고요.